안녕하세요, 해프로예요. 오늘은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8번 아이언과 퍼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확실히 한번 해둘 게 있어요. 클럽의 부위별 명칭인데요. 퍼터도 아이언도 우드 드라이버도 다 마찬가지로 이 클럽에 대한 명칭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공을 치는 부분이 클럽 헤드고요. 이 공을 맞추는 면이 헤드 페이스죠. 그 다음 이 샤프트 끝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로 된 그립을 꽂아놨습니다. 클럽을 손으로 잡는 부분인 이 고무 부분의 명칭도 그립이고요. 우리가 손으로 잡는 행위 또한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두번 나오는 건 항상 중요한 거. 밑줄 짝, 별표. 이 골프채로 골프 공을 쳐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는 접합 부위가 이 손밖에 없기 때문에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샷을 하는 아이언에 대한 원통형 그립과 퍼터를 할때 사용하는 이렇게 주로 각져 있는 그립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샷을 한다라는 거는 내 몸을 중심으로 클럽이 로테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내가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내 몸을 중심으로 몸이 회전할 때잘 따라서 손목이 갈수 있게끔 원활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퍼팅을 할 때에는 최대한 손목이 고정되어 있는 게이 스트로크를 일정하게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가운데에 공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팅을 할 때에는 손목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각진 모양의 그립을 사용하고요. 손목이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이 함께 잘 되어야 하는 이샷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의 그립을 잡고 클럽이 잘 회전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이 생긴 모양도 다른 거고요. 잡는 방법도 당연히 다릅니다. 일단 먼저 똑바로 쓴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접어주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린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 그립 밑에 부분을 한번 잡아주실게요. 채가 움직이지 않게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왼발을 편하게 떨어뜨립니다. 나한테 편한 포지션에서 힘을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고, 그 다음 이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이 원통형의 그립을요, 손가락으로 최대한 잡아주시면 손목을 편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이 손바닥이 많이 닿게 잡아버리면 보여지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굉장히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손목이 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뻣뻣한 손목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목 움직임이 뻣뻣해진다는 거는요, 곧 팔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왼손 날에서 3분의 1 지점인 여기. 3분의 1 지점이 위에서 밑으로 그립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위에서 누르고 밑에 손가락으로 받쳐서 손목을 위아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이때 팔꿈치 펴져 있어야 되고요. 헤드 페이스 계속 일자로 잘 다닐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아, 여기 비는데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손가락 사이가 비어도요, 손바닥이 떨어져 있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내가 이걸 빼려고 해도 별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잡고 계셔야 이 마찰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뜨는 것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른손이 와서 옆에서 잡을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하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왼손에 맞춰서 평행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5대5라면 7대3 정도 되는 비율로 왼손등이 돌아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오른손도 3 정도에 되는 비율로 잡아줍니다. 밑에서 받쳐주고요. 손을 내려서 이렇게 받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손가락에 많이 닿아 있으셔야지
감싸서 비틀어 주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딱 와서 내가 양손을 서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립의 모양,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립의 모양이 되셔야지만 내가 몸을 회전할 때에도 손목은 위에서 아래로 비틀림 없이 수직적인 힘을 전달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가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0%의 골퍼분들이 왼손 위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하나 올려놓고 연결하는 오버래핑 그립을 많이 잡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왼손 검지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연결하는 인터로킹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로킹 방법은요, 이 양손이 완벽하게 고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손목을 사용하는 데엔 약간 제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사용은 내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나 내가 이 손 아귀 힘이 약간 부족해서 그립을 잡을 때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채를 잡고 있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견고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버래핑 그립은 내가 손목 컨트롤을 훨씬 잘 할 수 있는 대신에 약간의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샷을 할 때에는 손목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잡는구나.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팔을 핀 상태에서 헤드가 돌아가지 않는지 체크하며 손목을 위아래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퍼팅할 때 잡는 그립은 방법이 또 약간 다릅니다. 퍼팅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약간 각진 그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두꺼운 슈퍼스트로크 그립이 아예 기성체에 많이 꽂아서 나오죠. 저는 아직 얇은 그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같습니다.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손목이 그만큼 홀딩이 되기 때문에 손목을 안 쓰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는 그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팅 그립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각져 있는 그립에서 헤드 페이스와 수직이 된 이 부분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먼저 일자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손바닿이 옆에 닿을 수 있게끔 감싸줍니다. 그럼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 페이스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이 다 일자로 올라와서 만약에 손바닥을 그대로 피면 이렇게 5대5로 합장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옆으로 잡아주세요. 퍼팅을 할 때에는 손목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왼손 검지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면 공이 맞는 순간인 이 임팩트의 충격을 버티지 못해 손목이 꺾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왼손 검지손가락을 펴서요, 오른손을 차례차례 다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위에 걸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왼손 검지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밀고 지나가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우리가 샷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원통형 그립과 퍼팅을 할 때 사용하는 이 각지거나 두꺼운 그립에 대해 차이가 뭐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립에 대해서는 사실 해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또 기본이니까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로 했습니다.